그러니까 지난 작품과 뭐 비교를 해도 좋고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 뮤지컬 좀 대하는 게 어떤지 느낌이 나는데. 아, 네. 일단은 처음 했던 첫 작품은 꽃보다 남자라는 작품이었는데, 네네. 현대극이라고 네. 그런 작품이어서 되게 뭐랄까 캐릭터도 저랑 잘 맞아서 되게 다행히 스토어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이번에 스토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 네. 그런 건 아니고 이번에 나폴레옹은 그때랑 굉장히 다른 시대극이고 캐릭터고 해서 고민을 매일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계시는 너무나도 훌륭한 뮤지컬 선생님들 어깨 너머를 이렇게 보고 배우면서 네,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막내죠? 네. 아, 예. 막내에게 선배들 박수 한번 주세요. 열심히 해봐.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